볼이 반드시 수축해서 이게 광대승천이라고 하죠. 요게 올라가면서 웃어야 진짜 미소예요.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. 앙! 그쵸? 그 미소가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가 있어요. 기욤 디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이제 신경외과 의사죠. 뭐 신경 심리학자라고도 하는데 이 디센이 밝혀서 이제 진짜 미소를 디센 미소라고도 해요. 디센이 전기침을 이제 꼽아가지고 웃음 연구를 했거든요. 네. 눈 웃음만큼은 마음이 웃지 않으면 웃지 않더라. 그래서 눈과 입이 동시에 웃어야 진짜 미소다라고 해요. 근데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얼굴 박사 1호로서 또 제 스승님 조용진 박사님께 제가 또 해부학을 공부하고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보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이따가 표정 운동을 바로 알려드릴 텐데 이게 여러분도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가 더 중요해요. 그러니까 눈과 입만 웃으면 안 돼요. 볼도 같이 웃어야 돼요. 볼이 반드시 수축해서 이게 광대승천이라고 하죠. 네. 요게 올라가면서 웃어야 진짜 미소예요. 뒷센 미소에서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눈과 입이 아니라 볼도 같이 웃어야 된다. 근데 볼이 웃는 건 뭐냐면 볼 근육을 수축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. 거죠.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? 볼을 들어 올리면서 그 다음에 눈썹을 올리면서 눈을 크게 뜨시고 입꼬리를 45도 각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게 얼굴 근육이라 좀 잘 안 되지 않나요? 얼굴 근육은요 찰스 다윈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체 근육은 이제 대근육이 많잖아요. 얼굴 근육은 가장 섬세하고 가장 발달되어 있어서 가장 빨리 변해요. 이게 저의 그 강의할 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2주면 바뀝니다. 2주요? 한번 해볼까요? 해볼까요? 그 다음에 눈썹을 올리면서 자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때문에 눈썹을 올리면서 인사하시면 훨씬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보여요. 눈썹 올리고 있다 그럼? 네 그러면 눈썹을 올리고 눈을 크게 뜨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. 이거 몽키디님. 그 다음에 입꼬리 올리시면서 볼을 수축해서 들어올리면서 소리까지 내셔야 돼요. 자 저를 보세요. 저를. 너무 어려운데. 자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내려가면서 지금 비웃고 계시거든요. 자 오른쪽을 좀 더 올리시면서 부끄러우셔가지고 좀 샤이 하시네요. 이게 너무 어렵네요. 이게. 네. 이거를 더듬하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한 6-7번만 하세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. 제가 국내 최고의 그 치과대학병원에서 강의 끝내고 미소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. 근데 그분의 결과에 의하면 위치야만 보이고 웃는 거죠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라고 했을 때 위치야만 10개 이상 보이면요. 10년 일단 젊어 보여요. 요즘 뭐 동안미인 하시잖아요. 볼을 수축하고 올려야 돼요. 이게 약간 이제 해부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제 책 내용 3분의 1은 여기 다 공개되네. 근데 어쨌든 볼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입꼬리 끝에 볼골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광대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서 볼 근육을 수축하면 입근육이 저절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요. 그래서 볼 근육을 수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또 하나가 위치야만 보이고 웃으면 사고가 건전해 보여서 훨씬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사고가 건전하다 신뢰감이죠. 근데 아래 치아가 보이면 굉장히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위치야만 보이는 게 훨씬 낫네요. 훨씬 낫죠. 네네. 그래서 위치야만 보이고 웃는 방법도 이제 해보셔야 돼요. 자, 아래 입술로 이렇게 아래 치아를 감싸보세요. 그 상태에서 위치아로 아래 입술을 깨물면서 앙! 그 상태에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. 앙! 그쵸? 어색하세요 아직. 이때 볼 근육을 수축하고 눈썹도 올리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앙! 이거예요. 제가요 아침마당 특강을 사실 여러 번 했는데 이 KBS 방송이 전 세계의 교민들이 사는 곳에 방송이 되잖아요.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 인상이 좀 차가워서 취직이 안 되신 분, 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몇 분들이 효과를 보셔가지고 저한테 메일이 오고 한국에 오셨을 때 저를 찾아와서 선물도 주신 분이 계세요. 너무 보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줌으로 교포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했어요.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 표정 운동 이거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미소를 만드는 법이잖아요. 뭐 두 번째 이제 위치아를 이제 보이면서 웃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눈썹을 올리고 볼 근육을 이용하는 거. 이거는 이게 동시에 다 되는 거죠, 사실은. 자, 그러니까 눈썹을 올리고 볼 근육을 올리고 입꼬리를 올려라. 그러니까 뒷센 미소는 뭐예요? 눈과 입이 웃어야 된다. 근데 눈 근육이요, 안윤근은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불수의적인 근육이에요.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그럼 왜 눈썹을 올려야 되느냐? 안윤근을 붙잡고 있는 게 눈썹 근육이거든요.
그래서 눈썹 근육을 올리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안윤근이 따라 올라가서 부드러워져요. 그러니까 눈이 일직선으로 차가운 눈이 눈썹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둥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눈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눈썹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 볼 근육 들어올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갑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앙!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 근데 처음 하시면 이게 안 올라가고 저도 잘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좀 처음 시작할 때 방법이 입꼬리, 있나요? 자 손으로요. 네. 입꼬리 끝에서 밖으로 1cm, 밑으로 1cm가 주로 한국인의 볼골대 위치거든요. 네, 네. 이거를 45도 각도로 올리면서 이걸 자꾸 하시다 보면 네. 눈썹도 올리셔야 돼요. 네. 습관이 안 되시고 예 훨씬 부드러워지시고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에서 정말 제가 구독자분들께 정말 남기고 싶은 건 여러분들 안에 충분히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. 그런데 매력을 나에게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. 예를 들면 나에게 지금 집에 배추와 된장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배추와 된장을 이용을 해서 가장 맛있는 배추 된장국을 끓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바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죠. 근데 나에게 없는 재료. 나 소고기 미역국을 끓일 거야. 이러면은 나만의 브랜딩도 안 될 뿐더러 매력적인 브랜딩이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고 특히 중요한 건 강점에 집중하셔야 돼요.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누구나 있다는 거죠. 그 강점을 가장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거.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요. 결국은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내 몸값을 올리고 내 경쟁력을 높이고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인데 그러려면 또 인간관계잖아요. 근데 전염성 전 이걸 강조해요. 그래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. 상대방이 바뀌길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. 근데 이걸 누굴 위해서? 스마일 파워를 제가 책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내가 보낸 미소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이 느낀 행복은 몇 배가 돼서 다시 내게로 와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.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미소 운동을 하고 내가 멋있게 세련되게 가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신뢰를 줘서 결국은 뭐예요? 나를 위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벌써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의 매력을 브랜딩 하시는 겁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요. 네, 이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보신 분들이 작가님을 직접 좀 보고 싶다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. 좀 그런 통로나 참고가 있을까요?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송은영 교수의 이미지 브랜딩이라는 블로그를 사실 운영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이미지 송114예요. 페북, 인스타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송은영 TV는 제가 강의를 사실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네. 그 학습자분들이 유튜브 TV를 좀 만들어달라. 그래서 송은영 TV를 만들긴 했는데 제가 뭐 사실 화장품 광고 모델도 했었고 네. 또 TV 출연했던 것들이 많아서 네. 그런 걸 임시 올려놓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책,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. 라는 이 책이 나와서 조만간 바로 또 송은영 TV를 이를 업로드 할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또 거기로 오시면 또 계속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의 네. 저자 송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